위트위트합니다. 이거 뭐. 그것 때문에 그래. 저게 이렇게 고장나서. 그래서 저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여러모로 약간 침몰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고맙습니다. 일단 네, 공유부터 할게요. 오늘은 내가 테크수다로 지금 방송을 한번 해봤어요. 잠깐 봅시다. 네,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어. 드라이브가 안 해서 그런가? 테크수다. 원래 드라이브로 하셨었나요? 아니요, 드라이브로 안 하고 지금 테크수다로. 그렇죠, 개인 계정으로 하셨었죠. 원래 개인 계정으로 지금 켜졌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회가 없네요. 네. 공유하기. 소리가 안 난다고 하네요. 마이크 소리 안 난다고. 어디가요? 여기 소리가요? 마이크 소리가 저희 안 말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아, 저희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나지? 이거 안드로이드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좀 페리스코프는 상관없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김경현 기자입니다. 네. 카메라가 좀 휘었죠? 아 진짜 죄송합니다. 소리가 안 난대요. 아 이젠 안 돼요. 이제 난다고 합니다. 안 보여요. 이제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안 보여? 이게 여기 글자가 안 보여요. 자막이.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실험작이에요 지금. 네. 좀 뒤로 보내야 되나? 여러분 잠시만요. 그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공유했고요. 네, 잠깐만. 네. 네. 시청자 한 분 계시고요. 네. 누가 참가했다는데 안 보여요. 이거를 약간 분리를 해놓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 네, 이렇게 하면 보이겠네요. 네, 공유했고요. 좀 뭐가 나? 화면이 바뀌었네. 네. 네. 저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시청자 세 분 들어오셨고요. 네, 페리스코프는 한 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 이게 개인이 안 하고 그냥 회사 걸로 해보니까 네네. 익숙하지 않으신가 봐요. 네, 옛날 같으면 그렇죠. 제 걸로 됐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페리스코프로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화면이 좀 꺾여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한쪽엔 저기 페이스북, 한쪽엔 저기 트위터, 페리스코프. 트위터, 네. 트위터 페리스코프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쪽 화면이 더 와이드. 여기 와이드 하니까 훨씬 좋긴 하네요. 근데 조금만 이것만 이렇게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잡히는데. 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소리도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네, 진짜 반갑습니다. 정대철님 들어오셨네요. 네, 아마 지금 저희들께 공유돼가지고요. 네네네. 이제 저희 친구들한테 뜰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네. 저기 저희들 각자 개인 걸로 해가지고 그렇죠. 했었는데, 네. 오, 지금까지 본 페리스코프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약간 휘었습니다. 저걸 어떻게 최고의 화장이라고 하시는데요. 최고의 화장요? 네, 진짜 여기 네. 좋습니다. 분위기 아주 좋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용경 기자님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테크수다 아이디로 한번 페이스북으로 개정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네. 처음입니다. 네, 트위터 오른쪽엔 트위터, 왼쪽엔 페이스북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정신 나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을 그렇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화 오면 안 됩니다. 네, 전화하면 바로 끌 겁니다. 네. PC에서도 보이긴 하는데요. PC에서는 저기 화면이 되게 넓게 해가지고 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화질이 작고 화장으로 자동 변경? 아, 지금 무슨 말이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너무 잘생겼다는 얘기인가요? 아, 네, 잘생기고 싶네요. 네. 여러분,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이게 왜 그러죠? 소리가 끄으로 나와있냐? 이쪽을 뭐가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아, 이거 잠깐만. 이게 또 눌려서. 네. 아, 이쪽이 좀 눌리고 있었군요. 아, 죄송합니다. 헤드폰 켜져야 되나요, 근데? 잘 모르겠네요. 네. 아, 최고의 화질이라고 하시네요. 아, 네. 최고의 죄송합니다. 화질. 네. 무지막지. 네. 네. 진짜 죄송합니다. 네. 본격 두 개 다 동시에 네. 하는. 여러분, 네. 두 개. 이쪽 보고, 저쪽 보고, 네. 이쪽 보고, 저쪽 보고. 네. 진짜 네.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근데 제가 왜 이걸 했냐면은. 네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플랫폼에 올라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페이스북에만 할 수 없잖아. 아, 그렇죠. 그 트위터 친구들도 있고, 글로벌하게 또 트위터는 속보성으로 되게 강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시도해보는 겁니다. 아, 그럼 영어로 해야 되지 않나요, 트위터는? 영어로 하세요. 중국어로 하세요. 못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진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유재석 군을 모셔봤습니다. 네. 반가워요. 아직까지 안 잘린 네. 유재석입니다. 네. 네. 화질, 네, 화질 좋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지난주에, 네, 여러분 아시죠? 네. 깜짝 방문. 네. 네. 넷플릭스 본사에 갔다 왔습니다. 저 진짜 인천공항 체크인 하셨을 때, 이번 어디 가시는 네. 거야? 약간. 근데 실제는 초대해준 분들이 네네. 너무 엄살을 떨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뭐, 기자들이 가장 핫한 회사고 네네, 뭐 이렇게 그쵸. 가면 뭐 먼저 알려지면 힘들다 이래가지고 좀 제발 극비를 해달라. 그래서 실제는 그렇군요. 애초부터 이렇게 미리 좀 홍보 좀 했어야 되는데 네네. 그렇게 못했고 가고 또 도착해서 그냥 한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로 방송을 쓴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재미난 것도 많이 하고 왔고요. 네네. 보시면 여러분 데어데블 시즌 2 남자 배우 아. 사인 받았습니다. 아 이거 넷플릭스 대표한테 사인 받으셨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분들 전 별 관심 없어요. 영화 배우한테 사진도 찍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일단 뭐 본격적으로 오늘 좀 늦어진 관계로 한번 해볼까요? 네. 네네. 오늘 주제는 네, 네. 오늘 주제 유재석 기자. 네네. 네. 오늘 주제 스타벅스는 네. 어떻게 한국 카페 시장을 점령했는가?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잠깐 URL을 갖다가 아, 네. URL 붙여 보시면 붙여 놓겠습니다. 어디 붙여야지? 테크수도 아래 붙입니다. 아, 제가 붙이겠습니다. 네. 아, 네. 방금 뭔가 리트윗이 됐는데 기프트콘 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한테? 기프트콘. 아, 무슨 기프트콘? 누구한테 쏴 저한테 쏘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 넷플릭스 기프트콘을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아하. 네. 네. 저는 기사.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지금 요 댓글 보시면은 요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네, 근데 그거 누르시면은. 네. 안 돼요. 아, 그래요? 유재석 기자 그거 나가나요? 네. 그, 네. 이게 링크가 바뀌니까. 아, 그렇군요. 모바일에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시고요. 네. PC에 네. 계신 분들은 나갔다 보셔, 누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네. 그리고, 쟤도 브라우저를 이렇게 해왔는데요. 아니, 트위터 코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제가 몰라서 아, 방송 아 이렇게 돼 있군요. 스타벅스. 네. 총체적으로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드라이브 네. 오랜만에 하니까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하려고 했더니 진짜 정신이 없네요. 그렇죠, 네. 아, 네. 멘션은 계속 달리고 있네요. 네. 페리스코프도. 네, 그러면 진짜 여러분 커피들 좋아하시고 국내에서 진짜 한번 디지털 이쪽에 잠깐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타벅스가 디지털 전환할 때 네. 대응이죠?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 이제 스타벅스에서 이제 거의 톱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매장이 이제 무교동에 있는데요. 네네. 무교점이라고 무교동? 있어요. 저기 어디냐면은 홍대근처? 그 SFC. 그 SFC는 쪽 있죠? 그 모릅니다. 무교동. 그 종로 그 청계천 가기 전에 네네. 그 SFC 몰이라고 그 서울 파이낸스 센터 있는 그 앞에 있는 스타벅스가 거의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석구 대표가 지금 현재 네. 이석구 네. 대표가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인데요. 네네. 그쪽에 이제 그분이 이제 주로 현장을 많이 가는 이제 실무형 CEO로 굉장히 유명한 스타일인데 네. 그 각 팀장들을 다 끌고 갑자기 점심시간에 무교동으로 차를 끌고 간 거예요. 낯을 먹으러 간 거 아닐까? 아, 아닙니다. 낯지하고. 근데 이게 스타벅스를 점심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줄이 엄청 길어요. 네. 사람들이 커피 한 잔, 스타벅스에서 그렇죠.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려고 네. 계속 줄을 서는데 이석구 대표가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디지털 마케팅 팀장한테 어떻게 할 거냐. 쟤네 다 줄 서 있다가 아, 고객들이 한꺼번에 서 있다가 기다리다 지치는 기다리다 지쳐서 맞은편에 있는 엔젤리너스로 간다는 거예요. 그 맞은편 골목에 바로 엔젤리너스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오프라인 매장 입장에서는 계속 기다리는 대기 시간을 늘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이제 액티브X 쓰면 이제 온라인 결제할 때 다 빠져나가잖아요. 아, 그렇죠. 하다가 네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줄이라는 특명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매장 넓혀주지? 네 매장 넓혀주지? 아 비싸잖아요. 아, 스타벅스는 그렇구나. 이제 모든 게 직영 체제라서 지금 800개 매장 정도가 있는데 뭐 네. 이디야라든지 네. 예를 들면은. 카페베네 이런 데 다 가맹점이에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별로 책임지지 않고 뭐 책임은 지금 가맹할 때만 하는데 가맹할, 스타벅스는 그렇죠. 100% 100% 지경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내부에서 관리를 하는 비용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이제 자본금에 대해서 신세계가 30억을 투자하겠다 하면 30억 크지 않습니까? 네. 2000년 1999년 그렇죠, 당시에. 그렇죠. 근데 30억으로는 매장을 한 5개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아, 어차피 부동산 쪽에 임대계약 임대해야 되지, 뭐 다 인테리어 네. 해야 되지, 매장 직원들도 네. 다 영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뭐랄까, 네네. 아무튼 올려주셨네요. 네네. 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사인해 오던 스타벅스 문화의 본류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 또한 오토나 ICT, IoT 등에 관심이 많지만. 스타벅스는 보통 컵에 사람 이름을 내고 음료를 만들면서 손님과 대화를 이어가는 게 통상적인 유대관계 형성일 텐데 이게 미국, 무너진 게 맞습니다. 미국이 그렇죠. 미국.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뭐 엔젤리너스건 카페베네건 이제 뭐 그 뭐죠 파스구찌건 이런 다 진동벨 있잖아요. 네, 여기다 댓글 다는 겁니다. 네, 다시면 네. 돼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스타벅스에는 그 진동벨이 없잖아요. 없죠. 그 없는 네. 이유가 그 스타벅스 코리아에서도 이제 APEC 거쳐가지고 본사에다가 문의를 했어요. 네. 우리나라에 특수한 사정이 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좀 진동벨을 우리도 좀 넣어야 이제 매장의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그냥 한 네. 번에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스타벅스는
바리스타와 고객이 네. 눈과 눈을 마주치고 이름을 주면서 이런 친근함을 건네는 게 우리 회사의 정체성이다. 라는 네. 아무튼 그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거절을 당했다라고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 측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었는데요. 네. 김장님이 네. 미국 매니저님, 스타벅스를 네. 집에서 오더하고 운전해서 받아오고 그렇죠. 합니다. 네네. 아, 이거 집에서 주문을 한 다음에 근데 가서 이제 면대면으로 이름을 써주잖아요. 스타벅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안 먹어봤어요. 그렇죠. 사실 미국 스타벅스 맛이 없어요. 블루보틀 가셔야죠. 네, 서부면은 모르겠습니다. 필수 커피나 이번에 안 드셨나요, 가서? 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아무튼 네 뭐 그건 좀 잡설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이제 진동벨을 도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 대면을 강화시키려고. 네, 그렇죠. 이제 진동벨은 안 된다. 진동벨은 안 된다. 한국은 무조건 진동벨이잖아. 무조건 됐죠. 근데 이제 그거를 몇 년 동안 계속 진동벨을 없이 네. 운영을 해왔던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석구 대표가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마케팅에 이 사람들 다 이탈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해야 된다. 해결해라. 그 진동벨은 못하지만 해결해야 네, 그렇죠. 된다.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 마케팅 팀이 연구를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찾아낸 것이 이제 비콘을 통해서. 비콘이 뭐죠? 비콘이라는 건 이제 비에다코? 죄송합니다. 네. 그게 이제 UUID 값이라고 있고 뭐 이제 종류가 이제 비에리 비콘 같은 경우는 UUID 값에 따라서 이제 위치를 식별해 준 계속 뭔가를 쏘는 단말기입니다. 무선 관련돼서. 그렇죠. 무선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네, 주파수를 고주파로 쏘는 고주파를, 게 있고 그 블루투스 저전력 블루투스로 쏘는 이제 두 종류가 대표적인데요. 네네. 아무튼 이제 비콘을 이용을 해서 진동벨까지 좀 흡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게 이제 말씀드렸던 스타벅스 정체성과 좀 맞지 않은 사이렌 오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이렌 오더? 네, 사이렌 오더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앱 있잖아요. 맨날 앱 있죠. 네. 사이렌 오더. 스타벅스 완전 광팬이야. 아무튼 앱을 키고 주문을 모바일로 해요. 모바일로 한 다음에 그 이제 현재 위치를 매장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각 매장마다 가기 전에 해도 되는 거예요? 가기 전에 주문은 해놔도 되는데 매장 선정은 매장 안에서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왜냐면은 매장 안에서 그 이제 결제할 때 보시면은 그 맨 위에 그 카운터에 그 검은 색깔 두 개 약간 스피커처럼 생긴 게 있는데 거기서 고주파를 계속 쏴요. 스피커에 껴가지고 소리를. 그럼 뭐야? 내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 거죠. 뭐 근데 뭐 무해합니다. 인체에 무해하고요. 네. 아무튼 그거를 이제 각 매장마다 코드가 다릅니다. 뭐 이게 뭐 개발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강남점 1이라는 코드를 쏘고 딴 매장 2라는 코드를 쏜다고 통칭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결국 앱에서 매장으로 주문 결제라는 버튼인데 이걸 누르는 순간 스피커가 열려요. 앱 내에서. 아, 그 기능에? 네. 그거 스피커 받아들이는 기능이 열리고 그 스피커를 이용해서 고주파가 가서 코드가 들어가서 1111 막 보내면은 그래 우리는 강남점이야 라는 걸 신청해 주니까 강남점이 바로 찍힙니다. 그래별 기술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비콘 기술? 네. 비콘 기술 중에 하나고요. 이게 고주파 비콘의 네. 하나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스타벅스 벚꽃 리셀러 문제 그거 뭐 저거 뭡니까? 대파리 있지 않습니까? 대파리가 지금 뭡니까? 벚꽃 그 에디션이라 그래서 약간 그 있잖아요.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시키면은 막 그 원피스 나와가지고 막 엄청 빨리 사라지고. 아, 뭐 그런, 주는 거? 네, 피규어 같은 거 주는 것처럼 네. 이건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제가 사보지 않아서 네. 약간 병 같은 이게 그 세트가 있어요. 안 상호 아저씨. 지금 유럽에서 뭐 하고 있어? 아무튼. 뭐 하고 있어? 지금 PT카로 갔더니 유럽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더라? 네, 네. 호떡 파리를 하고 계시는. 네. 그런지 모르겠는데. 방송이 계속 끌렸다 이었다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에서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하세요라고 하시는데 저희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요. 페리스코프로. 페리스코프. 이쪽 페리스코프인데. 진짜 정신없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페이스북만 해요. 진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가운데 있다 오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매장을 구별해주면은 이제 매장 포스기로 그 주문했던 내역이 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이용자한테는 바로 진동이 와요. 네. 주문이 전송됐습니다. 한번 진동이 오고 그걸 받았다는 신호를 다시 쳐주면은 그 주문이 이제 음료를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마지막에 이제 거기 안내원들이 막 부르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나왔습니다. 누구 손님 뭐 나왔습니다. 하는 데서 뭐 하나 눌러주면은 문자로 한 번 더 오는 거예요. 음료가 완성됐습니다. 네. 하면서 이제 뭐 사이렌 오더로 주문하신 분 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거나. 근데 그 사이렌 오더를 하고 네. 나서 그럼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진동벨 같은 네네네.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죠. 첫 번째 해결된 게 사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거냐면요. 사실 사이렌 오더가 얼마나 활성화된지의 지표는 뭐 명확히 공개는 안 됐어요. 400만 다운로드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엄청나죠. 이게 얼마나 강력한 오늘은 심하게 끊긴대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지하라. 무선을 끌까요? 무선을 끄고 전화선으로 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겁납니다. 아예 더 끊어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트위터 여러분 어떻습니까? 트위터도 끊어지나요? 네. 페이스북은 끊긴다고 합니다. 네. 이쪽은 트위터, 이쪽은 네. 페이스북. 여러분. 이쪽은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이네요. 그러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이런 문제는 하겠습니다. 네, 트위터 절망하여, 아니요. 트위터 안 끊긴다고. 잘 나온다고 합니다. 네, 잘 나온대요. 아, 고맙습니다. 트위터가 잘 나와. 페리스코프가 아직은 굉장히 자리를 잘 잡은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자동 완성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 하시고 계시네요. 자동 완성이 뭐예요? 몇 개 누르면 막 문장 완성되는 거 있잖아요. 치다 보면? 네, 네. 단말기의 문제고요. 네. 아무튼,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거냐면, 진동벨은 네. 매장에서 줄을 서서 네. 구매를 하면은 진동벨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일로더 같은 경우는 매장 안에 앉아서 그냥 주문하면 돼요. 자리를 일단 맡아놓을 수 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줄을 서지 않아도 됩니다. 아, 새치기앱이군요. 새치기앱이죠. 일명 새치기앱? 네네. 제가 그래서 이 기준을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아니, 그러면 사인 오더를 주문을 하는 순간, 밖에서 주문하는데 다 밀리는 거냐? 네. 그건 아니고, 포스에서 순서대로 하는데, 이제 사람이 막 줄 서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팝업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통과시키면은, 줄 선 사람이 그 다음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면한 사람이 그 다음에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게, 얼굴을 대면한다는 걸 강화했는데 네네네. 오히려 대면한 사람이 늦게 나오는 이 그런 일도 생기는 거죠. 있지 그러니까 다 쓰라는 거죠. 쓰라고 모두가 열려 있는데. 매장 안은 아니고 500m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밖에서는 안 되고요. 고주파는 밖에서는 이제 다른 고주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쇄가 되는 문제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곳이 야비라는 곳이에요. 야비는 고주파 비콘을 만드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회사? 네, 스타트업이고. 그런 회사가 네네. 이런 데 가서 손을 잡고 구축을 해주는 거예요. 많다 만들어준 거죠. 스타벅스가 하는. 물론 이제 같이 기획을 하고 만드는 네. 게 맞는데, 그 이제 핵심 서비스는 야비 갖고 있는 이제 그 고주파 비콘의 라이브러리 기술이라고 해서 그런 모 벤처 스타트업 취재했는데 그분들은 원래 하려고 했다가 그렇죠. SI 안 한다고 해가지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개인적으로는 아쉬울 수 있겠나요? 했어야죠. 아, 그런가요? 스타벅스가 되게 좋은, 왜냐면 모바일 앱에 이미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서비스였기 때문에. 근데 워낙 단가가 안 맞았었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도 했어야죠. 레퍼런스가 중요하고. 지금 한국에서는 유일한 성공 사례예요. 그래서 이거 성공해서 지금 야분 홍콩 가서 하고 있습니다. 홍콩 스타벅스에서. 그래요? 네. 홍콩도 우리도 하겠다. 왜냐면은 이제 약간 지금 주저리, 네. 그러니까 두서가 없긴 한데, 이제 미국도 이 비콘을, 이거 기술적 제약이 맞습니다. 고주파 비콘은 기술적 제약이에요. BLE는 법적 제약일 수 있고요. 왜냐면 고주파는 외부에 나오면은 고주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고주파가 있는 곳에 또 다른 고주파가 들어오면 상쇄가 됩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진짜 시청자들의 네네. 날카로워요. 네, 그렇죠. 이거 털러온 사람들이 아닌 거죠. 저도 공부하고 왔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요. 네. 예를 들면은 저 어디까지 얘기했죠? 홍콩까지 갔다. 홍콩까지 가서 아무튼 그런 레퍼런스를 그럼 다른 회사도 따라할만 하잖아요. 따라할만 하죠. 근데 안 했잖아. 네, 그렇죠. 안 하죠. 왜 그러죠? 다른 회사는 이제 일단은 가맹점 체제입니다. 첫 번째. 가맹점 체제는 점주분이 또 이거 투자해야 되는군요. 점주가 투자해야 되니까 책임지기가 어렵고 스타벅스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이제 이석구 대표 체제로 들어오고 나서 모든 서비스를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훈련을 시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근데 이것도 한꺼번에 다 뭐 시범 지역을 만든 다음에 그렇죠. 한꺼번에 전국에 그쵸. 있는 매장을 다 업그레이드할 수는 없잖아요. 순차적으로 해왔는데요. 네. 이 경험을 동일화시킨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손님이 안내를 했을 때, 사인오더로 주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어디 가든지 항상 그런 훈련을 시켜주는. 이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인데요. 가맹점은 이 기술을 이 어떤 경험을 동일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아르바이트생이잖아요. 근데 이제 스타벅스도 아르바이트생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매장 안에 정규직 직원들이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스타벅스여서 할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고요. 아무튼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직영이라는 곳에는 그렇죠. 가능할 직영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한 부분이 있는. 오히려 그러면은 둘 다 이상화됩니다. 뭐가 둘 다 이상하다는 거죠? 이거 방송이 둘 다 이상한가 봐요. 보여지는. 둘 다 보고 있나요? 네. 뭐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까먹었네? 근데 이제 진동벨 같은 거요. 네네. 근데 나머지 업체 입장에서도 보면 그게 경쟁력의 차이라고 나오면 네네. 좀 개선해둘 필요는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점주들한테만 맡기고 하면 계속 저쪽한테 죽는데? 그렇죠. 지금 근데 이제 일단은 스타벅스와 다른 곳의 차이 중에 하나는 다른 것들은 일단은 매장을 가맹점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당장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카페 사업을 하면 2년 정도는 무조건 손해라고 얘기를 해요. 뭐 네네. 프랜차이즈든 자영업이든. 근데 그 2년을 견뎌야 이때부터 수익이 남는 구조인 가맹점들한테 이거를 무작정 도입시키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 시도죠. 뭐 예를 들면 타멘탐스나 이제 할리스 같은 곳에서도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모바일 앱으로
뭔가 이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네. 것들을 만들고 있긴 한데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사실은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토양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럼 결국은 네. 라면 안녕. 안녕하십니까. 좀 퇴근하니까 들었군요. 그래서 아무튼 좀 정리를 해보면은 네. 스타벅스의 근데 그거 한 네. 번으로 진짜 디지털에 적용한 건 아니잖아요. 모바일에 또 다른 번은 없어요? 일단은 스타벅스 사인 오더가 강력하긴 네. 했는데 그거 말고 또 원래 이제 사인 오더를 도입하기 전부터 이제 별 적립을 했어요. 별 적립? 별 15개 모으면 커피 한 잔 주고 뭐 골드 회원 등록시켜주고 뭐 이런 게 뭐 약간 게임피케이션 그리고 맨날 뭐 모으면은 뭐 그렇죠. 그리고 뭐 스티커 붙이는 것도 있잖아요. 네. 네. 아니 저거를 차라리 그냥 사지. 네, 그렇죠. 근데 그거 안 팔아요. 진짜... 한정판이라서 안 팔아요. 한정판은 안 팔고 이거 다 모은 아니, 스티커 그게 품질이 그게 좋은 것도 아닌데 누가 보면 아니, 그냥 정화점인 게 아 근데 이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 저게 뭐하는 짓이야 차라리 저걸 안 먹고 그냥 가가지고 문방구 가서 여성들은 절대 안 그렇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여성들은 몰스킨보다 못하는 못하나 봐. 여성이 심리를 몰랐어. 죄송합니다. 여성들은 몰스킨보다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더 원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스타벅스 본사 내에서도 이걸 좀 시도하려고 했었어요. 이미 2013년에 이제 거기는 이제 블루투스, 저전력 블루투스 비콘을. 본사에서요? 기반, 네, 본사에서 하려고. 아, 그럼 한국인 이 사례가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 전 세계적으로 네. 좀 이렇게. 그쵸. 많이들. 본사에서 왔어요, 배우러. 배우러 아, 들어오기까지 했고요. 어떻게 한국은 네.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홍콩 쪽에다 지금 진출을 한 상황까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 만든 서비스가 이제 본사를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네네. 그 필요가 뭐를 만든다고. 네. 아니, 부족한 걸 그렇죠.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저기, 어? 이 진동벨이 있었는데 네네. 우린 진동벨이 없고 본사에서는 그걸 못 쓰게 그렇죠. 하고 하다 보니까 찾아낸 게 이 방식이었는데 네네. 오히려 그거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서비스 중에 하나로 그렇죠. 주목받았던 네네. 아.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통 이제 기술 쪽 방면에서 얘기를 할 때는 스타벅스가 굉장히 기술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이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술적인 기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약간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기콘도 도입하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실상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네. 리더십의 문제가 좀 더 크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그때도 진짜 맛에 네. 있을 때는 그 대표님 네네.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요새는 여러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맛에서 사이버들을 가장 먼저 취재했어요. 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서 실제는 아니 왜 개발자 잡지에서 자꾸 유통에 관련된 아이 저희들 그랬죠. 모바일 앱 안 만들어? 네네. 앱을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를 적용한 거니까 당연히 개발 잡지가 네네. 당연히 만드는 거고 만들어놨을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렇게 당연히 맛에 다를 수 있다 하고 네네. 간 다음에 또 갔어요. 가서 질문을 한 거야. 근데 나머지 기자들이 사인 오더가 뭔지 몰라. 그 사람들은 스타벅스는 잘 먹지 않는 네. 거지만 아니 보통 유통 쪽에서 많이 네. 오셔서 네. 그리고 또 질문을 했는데 그때 사장님이 자기가 대답을 하려고 그랬대요. 네. 그거 왜냐면 그분도 아 알아주는 기자가 있구나 막 이런 네. 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분이 지금 한지는 오래된 거니까 8년이죠 지금. 오. 이제 스타벅스가 생겨난 지가 99년에 열렸으니까요 지금 17년째인데요 그전 대표들이 이제 네 번째 대표입니다. 이석구 대표가 그래서 되게 오래 하셨네요. 8년 장기 근속 하고 있고 약간 이제 스타벅스에서는 이제 이석구 대표가 만약에 물러나게 되면 이 서비스를 유지 이런 퀄리티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왜요? 얘기를 왜냐면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대표가 일선에서 나서서 네. 그 현장 사실, 중심으로 아. 경영을 하고 뭔가 문제가 생길 것들을 계속 잡아낸대요. 현장을 아직도 돌아다니는 8년째 계속 돌아다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대표가 현장 사실 중심. 그렇죠. 현장 중심. 그게 이제 말로만 얘기하는 현장 중심이라고 이제 막 뭐 그런 보도들도 많이 있는데 이분 진짜 움직여요. 진짜 움직여서 맨날 팀장도 불러내고 일주일에 한 번 면담 해야 되는데 혹시 뭐 바빠서 못 하게 되면 그 다음 주에서 얘기한대. 너 좀 바쁜가 보네. 이러면서 오. 나랑 만나서 얘기를 해. 모든 거를 다 본인이 좀 이제 제어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동일한 퀄리티라는 게 아무튼 스타벅스 코리아의 기조가 된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얘기인 겁니다. 이석구 대표가 들어오고 나서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됐던 거고 뭐 그 전에는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긴축 경영을 하면서 그 이제 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이렇게 없애고 리소스 같은 것 좀 절약을 해서 그걸 이제 고객 직원들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뭐 인센티브 엄청 많이 받았던 오. 시절도 있고 한데 아무튼 이석구 대표가 오고 나서 스타벅스의 퀄리티가 이 정도가 됐다라는 거는 미국 스타벅스를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스타벅스를 가면 커피가 맛이 없어요 일단. 아니, 미국에 가면 비행기 값 얼마인데? 왕복 100만 원이야. 여기서 그냥 먹어. 아, 네. 왜 맛없는 데 가서 자꾸 먹으러 갑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죠. 나쁜 일이었습니다. 네. 약간 아니, 뭐 미국 한번 가봤잖아요. 한번 가봤고 언제 가는데? 그렇죠. 이제 언제 또 가? 미국 언제 갑니까? 구글 아이오 갔었잖아요. 네네. 작년이었나요? 네. 14시간 체류해서. 네. 조만간 네. 구글 아이오 오는데 좀. 네, 그렇죠.
많은 생각이 들겠습니다. 아, 올해도 네, 있었으면 이제 갔어야 되는데. 열리니까요. 네. 네, 장단점을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무슨 장단점이죠? 안 보입니다. 사이렌 오더? 그렇죠. 사이렌 오더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뭐 실제로 그래요? 많이 안 쓰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이렌 오더를 매번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에 사람이 많을 때 자리 먼저 맡아놓고 쓸 때 사이렌 오더 쓰지. 저는 어떤 때 그런 적이 있어요. 네. 2층 가서 자리를 맡고 다시 1층에 와서 내려갔다 오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했다가 그래도 자리를 맡을 수 있다. 네네네. 기다렸다가 못 앉는다. 이런 소리가 있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사이렌 오더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실제적인 매출을 일으킨다기보단 좀 이제 스타벅스를 약간 디지털적으로 꾸며줄 수 있는 하나의 장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쿠팡이 로켓 배송하면서 그렇게 약간 모바일 커머스에서 약간 세련된 이미지를 가져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스타벅스도 약간 그러한 느낌이 있긴 하고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일단은 모바일 앱은 많이 사용해요. 앱으로 결제를 왜냐면은 앱으로 결제를 해서 한 15번 결제하면 한 장 주거든요, 공짜로. 네네. 근데 이 모든 기록이 앱을 최신 앱이 지금 업데이트 돼 있는데 한두 달 전에 그거 켜 보시면은 내가 어디서 결제한지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해서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뭘 썼는지 스타벅스는 다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어떤 행동 패턴을 완전히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점점 만들고 있어요, 스타벅스. 분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분이 어느 매장에 자주 다니고 네네. 어떤 걸 좋아하고. 그렇죠. 이번에 넷플릭스 갔는데 넷플릭스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되게 웃겼어요. 아이디를 네네. 딱 치니까 네. 그 설명해주는 그러니까 알고리즘 설명해주는 분이 아이디를 자기 거 쳤어요. 네. 자기랑 유사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전 세계 지도에서 쭉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되게 웃겼어요. 그 패턴이 다 나오는 거군요. 이분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제 누군지 모르는데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거기 간 기자들. 네. 어느 기자가 또 자기 이메일을 해가지고 딱 엔터를 치니까 네. 그 기자랑 유사한 걸 좋아하는 사람의 지도가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지도에서 요런 사람들이, 네네. 요런, 그러니까 누군 봤더니 이제 아, 남미, 뭐, 산맥 네. 위주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아시아 분인데, 인도 분이 쳤는데, 이쪽에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취향이, 나라는 떨어져 있는데, 네네. 각자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마, 이쪽은 국내에서도 그럴 거고, 네네. 이건 진짜 매장이 어느 위치인지 정확히 아니까, 그렇죠. 정확히 하니까 진짜 무서운 거죠. 그래서 뭐 시간대도 있잖아. 냉정해 보면 시간대도 다 찍힙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말씀하면서 계속 보여드릴 건데요. 그 보시면은 일단은 뭐 그때 말씀하셨듯이 넷플릭스도 이제 데이터 때문에 막 성공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게 콘텐츠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콘텐츠였고요. 아 이번에 봤는데 진짜 뭐 진짜 개노가들 하더라고. 뭐냐면 드라마를 보고 진짜 영화나 드라마 좋은 분 있으면 입사하라는 거야. 네. 하는 일이 뭐냐면. 본 다음에 엑셀 표가 있대요. 근데 그 몇 개 항목을 적진 않는데 항목을 다 체크하는 거야. 그렇죠. 보고 나서 그 다 봐야 돼 무조건. 네네. 그래서 이게 뭐 폭력적인지 아닌지 우울한지 뭐 이런 무슨 이분들이 써야 될 항목이 엄청 큰 게 있어요. 그 영화 한 편을 보고 거기서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넷플릭스 안에 그러더니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입사하라는 거야. 그러더니 그래서 보니까 아 그런 작업 사람이 눈으로 보고. 네네네. 어떤 영화를 분류시키는 작업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데이터가 모든 거를 한다기보다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데이터는 이제 그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어떤 증명을 그렇죠, 해주는 그렇죠.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당연하죠. 그거는 그게 되게 저는 좀 의미가 있던 게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매장 내에서 이제 콘센트 자유롭게 이용하고 와이파이 있고 앉을 수 있는 공간 많고 어느 매장이나 가도 동일한 퀄리티의 어떤 제품을 동일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시간차가 있다고 하시나요? 아, 그렇군요. 아마 생방송이라 그럴까요? 네네네. 그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되게 동일한 경험을 주면서 충성 고객층들을 계속 확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콘이 들어간 이제 뭐 고주파건 뭐 BL이건 비콘이 들어간 건 그냥 하나의 어떤 장치일 뿐이지 이미 이 사람들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계속 결제를 하도록 스타벅스는 유도를 했던 거죠. 근데 보시게 네네. 뭐 이거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뭐 SK 플래닛 같은데 네네네. 좀 분당 지역에다가 그렇죠. 아보니 프랑 네. 그 뭐 시럽거리 뭐 이런 거 만들었는데 그렇죠. 거긴 똑같은 비콘 기술인데 잘 안 됐잖아요. 그 안 된 이유가 뭐 잘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발표가 안 났습니다. 한 3년 전인데 2년 전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비콘을 켜봤어요. 제가 그 회사에 비콘을 켜고 쫙 걸어봤는데 계속 옵니다. 푸시가. 아, 그 가을에는 가면 각 마녀마다 푸시가 계속 와요. 계속. 예. 계속 울려서 이거 전화 온 건가 하는 수준의 어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원래 그렇죠. 커피를 마시려는 어떤 정확한 목적성을 갖고 그곳에서 하는 건 내가 받아들이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은 매장이 질병부서에 딱 네. 들어간 순간 이게 스팸처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기술인데 대상이라든가 네. 어디에 적용에 따라서 어디는 잘 되고 그렇죠. 어디는 실험을 했는데 열지 않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스타벅스의 사인 오더가 정말 무서웠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자리는 많은데. 근데 줄을 서다가 지친 사람들이 딴 매장에 가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다 자리에 앉혀놓자. 라는 도구로 일단 앉혀는 게 아니라 앉혀는 놓고 진동벨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 장치를 해놓자가 딱 사인 오더의 역할인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뭔가 대방을 내려는 목적까지는 보이지 않았고요. 제가 취재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더 무서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앱이 리뉴얼이 되면서 이용 내역이 이렇게 보여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용 내역이 봐도 됩니까? 아 보셨죠? 개인정보 안 틀립니까? 아 이거 보이시나요? 내가 개인정보 괜찮습니다. 살짝 나오네. 네 여기 살짝 나오는데 네, 살벌합니다. 네 제가 어느 매장에서 몇 시에 얼마의 돈을 사용한지 다 찍혀 있어요. 스타벅스에서 보시면 도산 가로수길 사용, 서판교 사용. 아 와이프가 이거 보면 아, 오빠. 네네. 도산 가로수길 누구랑 간 거예요? 아 그렇지만 한 달 전이에요. 네. 그냥 음료 그러니까. 하나 사서 간 겁니다. 오전 출근길에.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스타벅스를 누구랑 갑니까? 제가 혼자 가죠. 아무튼 네 그 이런 조건들을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다는 게 이걸로 뭔가 이제 뭐 뉴스 보도에서 뭐 빅데이터가 대박이다 뭐 얘기하지만 이걸로 당장에 대박을 내려는 선정해 오시면 저희도 모신다고 아 네 김준 네, 아 네 이사님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런 걸로 뭔가를 대박을 내려는 용도로 디지털을 활용한 게 아니고요. 스타벅스는 자신들의 빈틈 빈틈에서 뭔가 기술로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만을 정확히 찾았고 아, 명확히 그렇죠. 진짜 쭉 계속 계시는 것도 불편한데 그분들이 네네.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매장에 있는데 주문하지 않으면 뭐 못 들어가는 네네. 행태였으니까 이분들 그렇죠. 다른 매장을 떠났는데 이 문제는 네. 일단 해결하자. 그렇죠. 근데 사인 오더가 명확하게 그 문제는 네. 해결했다. 그렇죠. 앉아 계시면 됩니다. 앉아서 네네. 주문하셨다가 그렇죠. 뭐 번거롭다도 한번 내려갔다고 하니까 네네네. 네. 뭐죠? 아 모두 같은 느낌을 받는데 고개를 앞으로 숙이실 때 저를 보는 느낌이라고 컨택이 좋다고 합니다. 아, 네. 보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거 화면 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떻게 광화문에서 시간 되시면 술 한잔 할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저도 이제 IT 쪽에서 한 2년 정도 굴렀고 그 이제 오프라인 유통 쪽에서 한 뭐 한 1년 정도 굴렀던 네. 입장에서 좀 봤을 때는 결국은 그 기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게 또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관점입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요새 뭐 알파고 나오면서 뭐 코파고 나온다고 그런 뭐 얘기도 있고 뭐 아, 코파고? K? 네네. 아. K 알파고 나온다는 네. 얘기도 있고 뭐 VR이 뭐 대박이다 막 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대박이라 그래서 무조건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기 회사의 부족한 빈틈을 봐야 되는 거고 이 빈틈이 기술로 해결이 가능하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게 네. 사실은 스타벅스의 사례가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리더십 네네. 현장 경영하는 거 그다음에 진짜 말한 대로 정확한 우리 요구가 뭐냐 네네. 지금 그렇게 수많은 기술이 그렇죠. 나와있는데 네. 막 적용할 거냐 그렇죠. 남도 한다니까 따라하고 네.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렇죠. 예전에 저희 또 잘못한 것도 많죠. 왜냐면 IT 기자들이 뭐 뜬다 보면 SOA 이런 거 있어요. 소프트웨어 오래 구현하는 말할 수 없는 백엔드 그렇죠. 예, 다 망했어. 네. 그것도 많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니, 당시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어느 업무에 적용하실 거냐. 그렇죠. 어? 네, 중요하죠. 이걸 도입하셔가지고 뭐 비용 절감도 되고 뭐 유연하게 대응 빨리빨리 네. 대응할 수 있는데 진짜 어느 파트부터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우리 그렇죠. 내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게 필요한데 야, 쟤네 간대. 우리는 안 하니? 이거죠? 그럼 우리나라 위뿐.